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이 미역을 가지고 굴을 넣고 미역 굴국을 한번 끓여볼게요. 그러면은 아주 시원합니다. 불린 미역인데, 자른 미역을 불렸습니다. 끓여볼게요. 미역이 깨끗해가지고 한 2스푼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게. 깨끗한 미역. 굴도 한번 씻어볼게요. 굴은 항상 이 물을 틀어가지고 소금이지에 이걸 한 수저 넣고, 모든 잡내를 없애는 식초 한 수저를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손으로 이렇게 듬성듬성 씻어줍니다. 빡빡 씻으면 안 되고 뜨신 물에는 씻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죠. 시큼한 물, 불순 물이 한 2스푼 씻어 줄게요. 물이 아주 푹다 씻어줍니다. 겨울에 제일 영양가 있는 게이 굴이라고 합니다. 굴을 많이 드세요. 미역을 넣고 볶아 볼게요. 미역, 요번에는 미역에 참기름을 넣지 않고 이 미역에 있는 수분으로 그냥 볶을 겁니다. 그냥 뭐 참기름 없이 깔끔한 굴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볶습니다. 미역이 잘 볶이고 있네. 미역을 볶으니까 아주 미역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계량컵을 하지 말고 그냥 알맞게 붓습니다. 물을. 1리터 정도 들어갔네요. 여기서 팔팔 끓으면 이제 굴을 넣을 겁니다. 뚜껑을 닫고 끓여줄게요. 미역이 끓고 있습니다. 이 끓는 미역에다가 지금 물이 작지에 이럴 때는 끓이가 물을 또 보충하면 되니까 굴을 아까 전에 300g 준비했고 있죠. 이걸 넣을게요. 넣고. 여기에서 간은 소금을 넣어볼게요. 소금을 넣는데 많이 넣지 말고 반 수저 정도 넣을게요. 넣어가지고 또 나중에 또 싱겁다 짜다 싶으면 물로 조정하면 되거든요. 이 물이 수분이 지금 작기 때문에 일단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이물 자체가 작지에 작을 때 이럴 때 이제 보충합니다. 물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소금 끓여볼게요. 끓여가지고 또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끓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간을 한번 봅니다. 지금 이맛 자체는 신선한 바다의 굴맛이랑 이 미역맛만 납니다. 그럴 때 조금 내가 맛을 더 내고 싶다 싶을 때는 간도 조금 싱겁거든요. 이럴 때 국간장을 조금 넣어줄게요. 국간장을 좀 넣고, 국간장 반추장 조금만 넣게 넣고. 여기서 좀 뭔가 부족하다, 더 맛있게 하고 싶다 싶을 때는 참치액젓을 넣습니다. 참치액젓 반추저. 이제 간을 한번 볼게요. 간을 한번 볼게요. 맛있네. 이게 이제 기름도 안 들어가고 아주 맑은 그국 자체입니다. 여기는 마늘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맛있네요. 아주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 헬로 미자씨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철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좋아요, 구독을 부탁할게요. 큰 힘이 됩니다.